그대들의 흔들리는 멘탈을 구원해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멘탈로 뜸 멘탈컵 맨갑 형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맹갑. 네, 몇 명씩 따라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좋으십니까? 좋습니다. 악플이 달렸습니다. 자, 여러분, 하지만 우리 맹갑 형님이 누굽니까? 어떠한 악플에도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디 SDT땡땡땡님께서 이분은 저기 지난주 수지 패러디한 걸 보고 쓰신 것 같습니다. 딱 두 글자 쓰셨습니다. 극혐. 그러니까 이제 극도로 혐오스럽다. 이거 지난주 요거 패러디 하셔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자, 아이디 FGH땡땡땡님께서 이분은 괜찮아. 딱 한 글자로 표현하셨습니다. 한 글자에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퇴. 지금 침을 퇴! 지금 흔들리셨습니까? 우와! 역시! 맹갑님 오늘도 많은 신입 회원분들이 자리하셨습니다. 자, 우리 신입 회원님들 멘탈이 강해져야 살 수 있습니다. 어? 자, 여러분들의 멘탈 테스트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맹공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들 멘탈 잡으세요. 얼마나 강한지 테스트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지난주에 우선 청순하고 순수한 수지를 따라한 점 깊은 사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과를 하시다니요? 지금 이거 멘탈 흔들리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섹시한 현아를 따라해봤습니다! 와, 많은 분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 지금 아주 초토화가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멘탈이 흔들리지 않고 있는 시청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빨가면 성광, 성광은 감사합니다. 다들 흔들리고 있습니다. 와, 이거 방송 나가면 진짜 악플이 어마어마하게 달린다. 나를 찬양하라. 나는 멘탈 쓰레기. 자, 다같이 멘탈이 없네. 멘탈이 없네. 가야겠다. 가지마라. 피하지 마십시오. 나라 어디 오십시오, 맹가님. 전 여러분들 두고 절대 가지 않습니다. 맹가. 다음은 멘탈 칭찬의 시간입니다. 칭찬합니다. 대한민국 일부 국회의원님들의 멘탈을 칭찬합니다. 목숨 걸고 출동하는 소방관 생명수당이 한 달에 13만 원인데 국회 본회의 출석도 잘 안 하면서 한 달에 월급을 약 천만 원씩 당당하게 챙겨가는 일부 국회의원님들의 강한 멘탈을 칭찬합니다. 맹가. 그리고 국회의원의 반의 반도 안 되는 월급으로 인명구조에 헌신하시는 우리 소방관님들의 멘탈 더욱더 칭찬합니다. 맹가. 인원 부족으로 늘 경무에 시달리고 노후된 소방 차량으로 출동하면서 방수 장갑이 없어서 목 장갑을 끼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우리 소방관님들, 제가 저희가 힘내라고 검색어 1위 한번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검색창에 고마워요 소방관을 쳐주십시오. 잘했어. 다음은 멘탈 트레이닝 시간입니다. 오늘도 테스트를 받기 위해 많은 분들이 자리하셨습니다. 네, 자, 오케이. 저 여성 두 분. 진짜 강해요. 예, 그나마 멘탈이 강해 보이네. 예. 제 멘탈이 진짜 강하십니까? 아, 당연하죠. 저 지금 다이어트 한다고 3일째 아무것도 안 먹고 있어요. 오, 강합니다. 이 정도예요. 강하시네, 그 정도면. 자, 다이어트 3일째라. 오케이. 한 방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야! 잠깐만 주세요. 한 방에 멘붕이 왔습니다. 한 방에 갔네. 오케이. 난 괜찮아. 쟨 3일밖에
안 돼서 그래요. 저는 100일 동안 다이어트해서 벌써 7kg나 뺐어요. 7kg나 많이 빠졌네. 자, 한 방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디가 제일 많이 빠졌어? 역시 맨가 명임입니다. 맨가 저는 멘탈이 강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대단한 맨가 형님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봐도 되겠습니까? 내가 멘탈이 얼마나 강한데 이걸. 좋습니다. 해봐요. 맹공 들어갑니다. 엑소. 오. 왜? 엑소가 뭐? 난 엑소 엄청 팬이야. 다 알고. 좋습니다. 그럼 실제로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엑소 멤버는 누구일까요? 자,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자, 누구일까요? 자, 건의하지 마시고요. 자, 어디? 자, 여기입니다! 여기네! 확실합니까? 맞습니다! 확실합니까? 아, 맞습니다! 정답은? 둘 다 아닙니다! 나가! 너 이제 죽었다!